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집어 물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천국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온다는 말은 동시에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 세상 끝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죄 없는 세상이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 땅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더 빨리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더 파괴하는 그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악해만 갑니다. 천국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깝다는 말에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이 가까운가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작을 도끼로 패보신 분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찍기 전에 도끼날을 찍어야 될 자리에 한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들었다가 찍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도끼날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만약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사할까? 나는 온전할까? 이 세상을 향해서 도끼날이 겨누어지고 있는데 나는 온전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지나온 잘못 살아온 인생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하고 하라 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총체적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맞추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나온 나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단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회개만 하는 것, 뉘우치기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아주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다 회개하고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슴이 섬뜩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옛날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읽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 복음성가의 1절 가사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2절 가사는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리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가? 첫 번째는 회개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강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만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신발을 드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 자기는 그 천한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이기 위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자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 땅에 사실 일이 바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장 4절을 읽어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책망의 영입니다. 그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성령으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불로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불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이고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의 종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거둔 곡식을 다 들고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바로 이 타작마당과 같은 날입니다.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쭉정이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날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네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호텔 직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 매니저를 포함해서 26명이 내려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제 네팔에서 31년 동안을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네팔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결신했는데 이 중에서 집에 돌아가면 우상을 다 부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21명이 돌아갔습니다. 7명이 남아서 숫자가 좀 정확하지 않네요. 아무튼 7명이 남아서
우리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세례를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호텔의 사장과 제너럴 매니저는 브라만 계급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도나 네팔 같은 데서 브라만 계급은 카스트 제도의 제일 정점에 있는 계급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편안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앙으로는 영적으로 이미 천국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에 의하면 굳이 개종을 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힌두교가 더 이상 국교가 아니죠. 8월 달에 개헌을 해서 그렇지만 전 국민의 82%가 힌두교 신자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교가 아니지만 거의 국교입니다. 그랬던 그곳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많이 해보고 기독교 국가들도 방문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3박 4일 동안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은 뭘까?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의 삶이 다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마 그들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쭉정이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한 삶과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재림을 사모하는 심령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슬픔이 기쁨으로, 제 대신 희락으로, 화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